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할 때 태어난 씨가 좋으면 사주 구성에서 태어난 씨가 주면 반드시 사업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제가 32년 가까이 그 부분을 많이 검증해왔고 또 제가 유튜브에서 유독 태어난 씨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갖고 많이 강조하면서 강의하는 것은 30여 년 가까이 태어난 씨가 직업과 직장 자리와 사업장 자리를 상징해 주는데, 과연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경지에 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거다. 태어난 씨가 좋으면 저는 반드시 운이 들어올 때큰 사업을 통해 혹은 자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달도 중요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데는 것은 태어난 시다. 그게 바로 사업장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주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가 4년 전, 거의 4, 5년 전에 저를 뵌 분인데, 그때 이분은 사별한 상태였고, 사별하고 그 다음에 사업 부도맞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저와 상담을 통해서 태어난 씨가 좋아서 당신 괜찮다, 당신 좋은 운이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이분에게 세뇌가 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생각의 많은 부분을 저에게 좋은 부분을 선물을 주시면서 좋은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받고 이 사주 하나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IMF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 통해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떼돈을 번 분입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반전된 분입니다. 이분이 마스크에 관여된 일을 해왔고, 또 그것이 적극적으로 초기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큰 돈을 버신 분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 사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갑진생입니다. 갑진생. 1964년생입니다. 갑진생. 임신월입니다. 7월달입니다. 음력으로 7월달. 그리고 태어난 일주는 병신입니다. 자, 신은 제가 여기서 일단은 적지를 않겠습니다. 자, 시가 왜 중요한가를 보자. 시가. 병화 일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주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건 지극히 신약한 사주입니다. 아주 신약이라 이건 종격으로 가야 할 특별격으로 가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의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처. 의지처가 없으면 신약, 신강을 떠나서 오히려 특별격, 종격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주에서 이 사주는 어쨌든 의지처 하나도 없고, 오행상 금과 수의 기운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자기에게 좋은 기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없다는 걸 이야기입니다. 7월입니다. 태어난 달에서도 신이니까 상생을 못 받았으니 신령했다.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시 하나를 적어보자. 이분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태어난 시간이 갑오입니다. 갑오. 딱 이것을 제가 보면서 여기에 씨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수 기운 자체는 이렇게 많지만 씨에서 좋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운만 잘 되면 된다. 이 판단이 금방 서는 것이죠. 이분이 왜 그렇게 극한 상황에 있었는가? 아내와의 관계, 사업 부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되기 쉽죠. 수의 기운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 태생이 대운을 보면 더욱더 이분의 삶 자체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임,
개유입니다. 개유. 대운에 그러면 개유. 그 다음에 갑술 이렇게 나오죠. 을해, 병자, 정추, 무인 이렇게 나옵니다. 무인. 8, 18, 28, 38, 48, 58. 48세에서 58세 사이에 이분이 아내와의 관계, 부도 맞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을 많이 이 상황에서 여기서 잃고, 이 즈음, 3년 전이니까 지금 60세입니다. 60세. 60세. 2020년도 경자는 초에 저에게 방문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왔을 때 이분이 대운이 무인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죽지 말아라.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사주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이야기했겠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인이란 글자가 누르면은 인은 생을 이야기한다. 새롭게 시작된 것을 이야기해준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무토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생각지는 좋은 기운인데 인신사이니까 이것도 해외 영마에 관계된 거니까 물류 유통에 관계된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그때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분을 제가 설득시켰습니다. 자, 58세 무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무인. 자, 이것은 과연 인이요 무토를 극하냐 목국토를 하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60갑자 중에서 유일하게 무인은 그냥 우리가 간여지동이다 통근돼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 자체에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는데 무병갑 간목이 무토를 극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목생화 화생토로 가니까 목생화 화생토로 가면서 바로 무토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인은 아주 막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뭘 이야기해 주냐면은 무토는 수의 기운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강력하게 수의 기운을 조정할 수 있고 인 자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얘는 생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생은 시작을 이야기했죠. 시작. 역마를 이야기하니까 해외 혹은 유통 역에 관계된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 글자가 막강하게 들어오니까 해볼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글자가 대웅이라는 글자가 역에서 인과 오가 합을 하면서 막강한 기운을 발휘하니까 이 병화가 자기의 기 엄청난 세력을 만나니까 어떤 부분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무토는 병화에 있어서 병화는 무토는 식상입니다. 식상. 자, 식신인데 이건 뭘 이런 때 뭘로 봤냐면 천간은 정신의 기운을 지배합니다. 정신 자체. 정신이니까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식신으로서 치고 나가고 꾀와 재주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치고 나가는 파워를 이야기해주고 꾀, 지혜를 이야기해주죠. 얘가 뭘 이야기하냐면 생재랍니다. 생재. 재를 생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재물 자체를 생하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무토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천간에서 이 좋은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 정신적 멘토, 아니, 그 멘탈, 정신적인 멘탈이 굉장히 강해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병과 무는 같은 사촌지간이라 끼리끼리 막강한 힘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과 무토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교감만 잘 형성이 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어떤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이죠.
멘탈이 진짜 강해진다는 거죠. 그 멘탈이 인 위에 있으니까 소생이겠죠. 갑자기 생겨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분이 그 극한 상황에서 저를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멘트를 강하게 해주니까 철컥하고 이분이 받아들인 거죠. 이것 또한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랬겠죠. 성공하려고 제 이야기를 경청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성공하려고 제 이야기를 또 참고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분이 그 외에 생각지 않은 좋은 조건, 주변과의 관계에서 살려고 하니까 기회가 주어지더라. 그 기회가 주어지고 내 자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찬스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찬스다 해놓고 정말 열심히 불철주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 못할 만큼 돈이 들어오더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태어난 시가 한방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영업을 통해서 혹은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크게 한번 성공할 수 있는 눈만 들어온다면, 대원에서 눈만 들어온다면 절대 조직생활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업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치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가 보자. 인신상충이다 이렇게 보겠죠. 인신상충. 인신상충하게 되면 얘는 뭐냐면 사주에서 얘는 기신입니다. 기신. 기신은 파괴를 해버려야 합니다. 근데 얘가 인에게, 병화에게서 인은 좋은 아군인데 얘도 얘를 파괴하면서 아픔을 겪죠. 아픔을 겪죠. 워낙 강하니까. 그래도 얘들하고 한번 맞짱을 뜨는데 얘가 죽으려고 할 때 얘가 오가 바로 인옷을 합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 작살내겠다 해서 얘들 함께 얘를 덤빕니다. 얘가 없으면 얘가 죽어요. 말은 뒤집니다. 얘한테 뒤져요. 작살납니다. 그런데 얘가 이미 오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과의 맞짱을 뜨면 결국은 얘네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왜? 대운 다음에 세운들이 들어오는데 세운은 지원군이죠. 지금 이민년, 작년 이민년, 개묘, 내년 갑진년, 갑진년 들어와도 좋습니다. 을사, 병호, 정미 쭉쭉 들어와요. 그래서 얘들이 도와주면서 이런 때 바로 이 사주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균형이 이루어질 때 사주는 대박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여기에서 돈을 번다. 지금 이분이 여기에 관계된, 이제는 마스크에 관계된 부분을 떠나서 새로운 일을 다시 또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올해 개묘년만, 개묘년만 조금만 엎드려 있자. 그리고 내년 갑진년 양력 2월달 혹은 양력으로 5월달 정도 준비해서 치고 나가면 2024년도 내년 갑진년 11월 7일부터는 히트친다. 10월 7일부터도 크게 물질에 대한 기운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사주입니다. 또 정확하게 그게 눈에 보이고요. 제 눈에는요. 혹시라도 사주를 보시러 다니는 분, 자기 사주에서 시가 진짜 좋다면 한 번 정도 모험을 걸어라. 어떤 때? 대운에서 도와줄 때. 대운에서 도와주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건데, 갑인데도 얘가 만약에 임신이 아니라 갑오가 앞에 있을 때는 어떠냐? 얘가 아니고 갑오가. 이런 경우는 갑오가 이렇게 있을 때는 차라리 조직에서 크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월지에 좋은 기운이 있을 때, 월지에서 좋은 기운이 있을 때는 사회운자인데 이때는 조직에서 크는 것이 좋다. 태어난 시에서 직장자리, 사업장자리, 가게자리인데 직장자리는 뭘 보냐면 승진, 이동수, 변동수 이것을 보는 것이지 큰 사업에 관계된 것, 장사에 관계된 것은 태어난 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월지를 갖고 보지 말아라 이거다. 그래서 한방 있으면 반드시 쳐라. 저는 이 사주를 풀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를 건넨 겁니다. 좋은 기운이 온다.
근데 막연했는데 실제로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준비해서 성공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뜻밖의 거의 대부분 성공은 뜻밖의 우연찮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비즈니스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찬스가 와서 갑작스럽게 크게 돈을 버는 것이 내가 지금부터 몇 년도에 돈 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극히 드뭅니다. 이분도 이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기운에서 30년간을 살다가 무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좋은 찬스와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거다! 자기 인생에서 이거다! 여기서 치고 나간 것이 히트를 친 것이죠. 세상에 마스크를 갖고 저도 이야기를 이제 액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돈을 저는 많이 벌었다는 게 지금도 제가 듣지만 참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마스크 하나 가지고 코로나 때. 그래서 이분은 의료기계, 이제는 뭐냐? 의료기계에 관계된 부분마저도 조금 이제 수입에 관계된 거, 수입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아주 그것도 좋은 아이템이다. 저는 이야기를 했죠. 혹시라도 태어난 시에 여러분들 좋은 기운이 서에 있다면 반드시 한번 정도 때를 기다려서 크게 한번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